정부가 최근 내놓은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벤처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청은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길 기자입니다.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에 대해 벤처 업계는 중기청이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먼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발표하고 의견 수렴원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의견 수렴을 하시는 그런 진정성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굉장히 환영의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전반에 걸친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많고. 실제로 한국벤처기업협회가 최근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 선도벤처, 창업자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5%가 이번 정부 대책이 창조경제형 벤처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M&A 시장 참여 유인과 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소득세 공제 비율 상향 등 이번 대책에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천억 정도의 M&A 사례, 대기업을 통한 천억 정도의 M&A 사례가 진짜 한 서너 개만 한 1, 2년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그 영화 산업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지금 영화 시장이 굉장히 그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선순환이 이 창업 생태계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창조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스타트업션 제도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훌륭한 인력들이 있는 벤처기업계에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보상이고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야 훌륭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세제상의 제도가 필요하다. 그 감면 50%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걸 한 100% 정도 한시적으로 한 5년 동안이라도 그것은 각국에서 뭐 현재 지금 100% 감면해주는 그런 지역도 있고. 이에 대해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너무 그런 데서 좀 한계라 그럴까?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나오신 의견과 함께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중기청이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으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